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 세 번째 티랑 데님이에요. 이 데님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셔츠 코디 한 거 보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청바지는 그냥 동영상 설명 안 하고 바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다가 사이즈 문의가 많으셔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요. 일단 이 티는 길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허리나 뭐 이렇게 힙 이런 데 살이 찌고 나니까 이 왜 Y라인을 가리는지 그 길이를 왜 물어보시는지 알겠고 힙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가리는 걸 왜 물어보시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약간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이렇게 허리에 찔러 넣어서 입는 거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아기들 안고 막 활동하고 나서 다시 찔러 넣어야 한다는 거,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가려줘야 한다는 거, 그런 이유가 있고요. 일단 이 티는 면백인데 워싱이 돼서 나온 거라서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컬러감이 화사하고 예뻐요. 제가 일단 메인으로 핑크 보여드리고요. 여기 옆 트임이 허리 정도까지 있어요. 그래서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찔러 넣어 입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여기 이렇게 트임 있고 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도 핏감이 예뻐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뻐서 추천드리는 상품이고요. 요 데님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. 저 정말 이런 통바지 너무너무 입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난스판이에요. 스판기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거는 배랑 엉덩이가 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제가 지금 허리 28이고 힙은 30인치로 책정이 됐어요. 지금 재보니까. 그리고 허벅지가 많이 튼튼해요. 늙어서 고생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뭘 입어도 라지 사이즈가, 일단 기본 동대문 사이즈가 좀 작게 책정돼서 라지가 나오니까 라지는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. 그리고 대부분 스몰 미디움 라지야.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해요? 그래서 제가 또 막 찾고 헤매다가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가 편안하게 잘 맞아요. 여기 조금 남는데 화면은 별로 안 와 보이지만 남고 편해요. 편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 이렇게 사고 안 나도록 굉장히 하이웨스트 라인이라서 그거 중시여겨요. 앉았을 때 이렇게 뒤에 보이면 되게 싫잖아요. 저는 라지를 입었고 X라지, 2X라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스몰 미디움 있고 그래서 총 5가지 단계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입었을 때 통이나 핏감이 저한테 딱 맞고요. 한 단계 더 크게 입었더니 통이 너무 많이 커 보이는 느낌이라서 처음에 이게 왜 난스판 바지 입으면은 스판기 없어서 허리나 힙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라지 딱 맞게 입어도 좀 불편하던데 근데 어제도 입고 오늘도 입고 그러니까 스판기 없어도 왜 내 몸에 맞게 살짝 늘어나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너무 크게 입지 마시고 그냥 자기 사이즈, 본래 자기 사이즈에 맞게 입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. 제가 이거를 굵게 두 번 접었거든요. 근데 기장 왜 이렇게 길게 나왔지 했는데 입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그냥 뭐 힐 신을 일은 잘 없지만 힐 신을 때는 다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도톰하게 두 번 접으니까 이 통바지의 느낌이 더 캐주얼하고 예쁘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아마 디자이너분이 그런 걸 감안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. 기장 수선을 굳이 하지 마시고요. 세 번 정도까지는 접어도 보기 싫지가 않아요. 저는 지금 두 번 접었는데요. 두 번 접어서 이렇게 발목 기장감으로 이렇게 입어주시면 그냥 밑단이 완전 마감된 것보다 롤업 했을 때 캐주얼한 느낌이 더 예쁘게 살아나니까 그렇게 해서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이거 티랑도 잘 어울리고 셔츠랑도 잘 어울리고요. 그래서 데님 이거 스판 없는 거지만 우리 통통하신 맘들도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 보시고 구입해 주시면 되고 사이즈 문의하실 때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. 상세 사이즈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을 거니까 허리랑 그리고 힙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줄자로 재어 봐주시면 저희가
뭐 이렇게 만약에 둘레가 100으로 나온다. 그럼 이게 힙다면 50짜리다. 그러면 뭐 50짜리를 사시면 되고 허리랑 힙이랑 여기 미디 길이만 체크해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세요.